낚싯감 내몰아 줄게. 내가 가지 말아. 이거 먹고 가자. 얼른. 구조조 미끄러우면 그런 거 싣고 와. 어제 그 각절 미치지. 안 자고도 좋다. 내 차 작아가지고. 사랑이 느껴지네요. 멍게 해서 찾아줄게. 내려가질 못하게 하니 잡을 수가 있네. 안 돼, 안 돼. 못 내려간다. 내 각절에 그 구조 싣고 와. 어딜 내려간다고. 그만. 와. 우와. 아, 이거 찢었어. 문장님 거기가 없어서 못 잡아. 포인트가 안 돼, 포인트. 포인트가 뭐고, 뭐 있나? 아니요, 제가 낚시 방송 좀 보고 와서 다음에 잡을게요. 귀여우세요, 여보세요. 뭘 못해도 믿질 않아. 아, 너무 예쁘다. 풀이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. 너무 예뻐. 아유, 개 훈련시키듯 해가지고 좀 힘든 드네. 아 참, 여기다 내가 먹어야지. 네, 여기 있어요. 와, 토끼가 밥 먹듯하네. 아, 그렇게 드시면 살 쭉 빠지고 좋아요. 지난번에 개박같이 말아줬더니. 어우, 밥이 한 그릇이다. 어떠시? 밥이 한 그릇이야, 밥이. 개밥도 좋네. 개밥도 좋네. 이게 개밥이지. 지난번에 개밥 같이 말아줬더니 이번엔 풀만 자꾸 먹으라는 건 토끼 나왔어. 띠가 무슨 띠죠? 원숭이? 32년생. 오. 원숭이는 원래 풀만 먹고 살아요, 잘. 고기도 잘 먹고 갈도 잘 먹더라. 그러니까 풀하고 과일 다양하게 잘 먹더라. 다양하게 잘 먹는. 일단 입을 거 좀 보시고. 아마 귀는 별 이상 없다 그럴 거야. 아니 잘 못 들으신다니까요. 제가 이 만들어 놓으면 맛없어도 드세요.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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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군님 오늘 이비인후과 가보셔야 되겠다. 텔레비 다 보고 자네 말 듣고. 근데 그... 자꾸 되물으시는 게 안 들려서 그래 그게. 나 뭐냐 이제 또 막 해봐. 자네 말이 빨라서 내가 빨리 못 알아듣는 거라고. 아이 TV는 더 빠른데. 뭐라고? 저쪽 주방에 앉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세 번 정도 불러야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대화를 이렇게 연속하기 힘들더라고요. 이분께 한번 진찰을 받아보자. 여기가 그 내 친구가 하는 병원에. 네 오셨습니다. 이야. 완전 예술가야, 아유. 예술가. 우리 스타일이. 어? 잘 지냈어? 아이고, 좀 들어오세요. 네. 친구인데 백발이시네요. 예, 들어오세요. 아이고, 힘들지 않았어요? 멋있다, 근데. 귀가 먹었나 봐요. 아이고, 누가 그래요? 귀가 잘 못 들으시더라고. 뭘 못 들어. 아니, 자꾸 대물어. 특히 이렇게 후드 돌리고 있을 때, 그래서 약간 후드가 돌고 있을 때 조금 무서 부르면 세 번 불러야 거기 돌리시거든. 아니, 그 소란해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. 그렇죠. 소란하면 아무래도 잘 못 듣죠.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 귀여우세요. 귀가 살았다. 실조. 처음에는 이쪽 귀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아마 저 그 동네 이비인후과 다녔거든요. 네. 요새는 또 이쪽 귀가 안 좋으세요? 예, 좀 이상하고 그 만지니까 또 아프기도 해 약간. 제가 뭐라 그럴 때는 하나도 괜찮다 그러시더니 이제 오니까 이제. 이제 선생님 앞에서는 실토를 해야지. 기지가 조금 있어요. 좀 빼드릴게요. 아이고. 우와! 우와! 아니, 난 그런 거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. 아, 맞아요. 안 네. 빼. 집에서. 아마 내버려 두셔야 돼요. 네. 네. 안 보이는데 후기다 보면 다치거든. 그러니까. 저것 때문에 못 들으신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아니야. 아, 얼마나 컸으면 모자이크 처리해도 보이네요. 고막은 아주 건강하시네요. 깨끗하고. 얼마나
정말 못 듣는지 잘 듣는지는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. 네, 네.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이 네.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. 바깥쪽 문제는 아니에요. 네. 뭐 집에 가져가시겠어요? 아니요, 버릴라고요. 제가 버릴라고요. 제가 처리할게요.